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수 JYJ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570여일 남은 경기대회 홍보를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아시아 권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JYJ의 홍보대사 임명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세 분의 활동에 이어서 이 아시안게임이 아시아 전 나라 42억 아시안인이 함께하는 그런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우리 세 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JYJ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월드투어에서 전 세계 15개 도시 2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도 그 인기를 입증한 만큼 아시아 경기대회 홍보대사로서의 높은 호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로서 또 K-POP과 함께 또 인천의 또 역동적인 또 다양한 모습들을 또 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저희 JYJ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이외에도 올 6월에 열리는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내외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고 전했습니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이번 홍보대사 임명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인천과 아시아 경기대회를 알리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민드TV 뉴스 변혜영입니다.